우리가 이런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제 운동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깁스를 풀면 제일 처음 설명드리는 게 나비 체조라고 하는데요. 앉아서 발목 뒤로 제끼시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합니다. 다시 쉬고 발목 뒤로 제끼면서 바깥쪽으로 만세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10초 하는 거죠. 한 번 할 때 10초 쉬고 10초 드라마 보면서 쉬고 10초 뉴스 보면서 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하고 이거는 심심하실 때마다 하시는 겁니다. 심심하실 때마다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는 하고 나면 여기 좀 알배입니다. 좀 마사지 좀 해주시고 알배인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다가 보면은 알벨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런데 그 운동을 기부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장성 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면 이 근육과 이 두 개의 근육, 즉 이 세 개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축이 되지는 않지만 수축하려고 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등장성 수축 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통깁스를 풀고 난 다음에 하는 건데요. 이게 그 고무밴드죠, 고무밴드. 이렇게 해서 발의 외축을 감습니다. 묶고 조금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10초 쉬고 근데 이때 힘을 갑자기 쫙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발이 앞으로 빠지고 안으로 확 꺾이면서 여기에 오히려 늘어나는 인장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쉴 때는 살짝 힘을 빼든 아니면 이렇게 옮기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운동 열심히 해놓고 힘을 쭉 빼갖고 확 안으로 꺾여지면 이게 이 자세는 그 인대를 손상주는 자세예요. 운동 열심히 하신 다음에 풀 때 살짝 요정까지 아니면 이렇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없이 하는 좀 약하지만 나비 운동 그리고 나비 운동 하기 전에 기부스 안에서 하는 등장성 비굴곤 강화 운동 좀 더 강하게 고무밴드 이거 세라밴드라고 하는데요 이 비굴곤 강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